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PT 장문독해 중요 구문 입문이죠. 입문 4페이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ing나 to 명사로 시작하면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이게 콤마가 있네요. 그죠? 자, 뭐뭐 해서 웃어서 그리고 보여줘서 존경을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그 남자는 is loved, 이게 수동태입니다. 아직 안 배웠죠, 여러분. loved, 사랑받은. 근데 is가 있으니까 사랑받는다, 모든 사람들에 의해. 자, 1-1입니다. 뭐가 첨가됐나요? 쭉 봐보니까, 아, 관계대명사가 하나 이렇게 첨가됐네요.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웃어서, 그리고 보여줘서 존경심을 다른 사람에게 그 남자. 자, 인기가 있는, be popular with, 그럼 누구누구가 인기가 있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In Korea, 한국에 있는 is loved, 사랑받습니다. by everybody, 모든 사람에 의해. 자, 2번입니다. perhaps, 아마도 이런 뜻이죠. 아마도. 자, 이것은 대명사입니다. 뭐뭐 때문이다. 자, 주어가 동사였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이 비동사 뒤에 like가 나오면 영어에서는 동사가 두 개 나오면 안 돼요. 물론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동사가 두 개 나와도 됩니다. 이때 이 비동사 뒤에 나오는 like는 뭐뭐처럼 뭐뭐과 같은 이런 뜻입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때문이다. 그 소년이 갔기 때문이다. 니와 그리고 나와 so much 그렇게 많이 so much는 very much하고 같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1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때문이다. 관계대명사 넣네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면 됩니다. 그 소년이 이기적이지 않는 selfish 이기적인 이기적이지 않는 like you 너와 그리고 나와 같기 때문이다. So much money. 3번입니다. First 첫 번째로 the boy 자, A as well as B 여기 있죠.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런 뜻입니다. 그 소년 뿐만 아니라 그 남자도 ordinary man 보통의 남자입니다. 그 어떤 남자입니까? 관계대명사죠. 가지고 있지 않는 많은 돈을. 4번 갑니다. have trouble ing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ing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지불하는데 his house rent 집세를 그리고 has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with his girlfriend 그의 여친과 역시. 5번 갑니다. There is 유도부사죠. 뭐뭐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award. award는 상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상이 관계대명사네요. not acting. acting은 연기입니다, 여러분. 나데이 법비네요, 여러분. 아니네요. 낫으로 끝났네요. 자, 연기가 아닌 또는 음악상이 아닌 in Hollywood. 할리우드에서. 한번 다시 합니다. 5번 더.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상이 연기상이나 음악상이 아닌 할리우드에서. 6번 갑니다. The invent of the award. 그 상을 발명 가능. of는 읍니다. of는 두 가지다니까. of 뭇뭇 으 또는 뭇뭇 중에서 특히 of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온 뭇뭇 중에서죠. 이건 의죠. 으. 그 발명가 그 상을 doesn't like 좋아하지 않습니다. 흡연을 아 so much 네 so much 좋아하지 않아서 많이 그녀는 만납니다. 영화 감독을 그리고 자 end 뒤에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앞에 나온 동사 요거랑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다로 끝나야 되겠죠. 이야기한다 흡연에 관하여. 7번 갑니다. 7번 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so much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fruit 과일과 야채들은 have 가지고 있어서 소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they are 그들은 뭐예요? 바이러민과 미네랄을 받겠죠. 좋습니다. be good for 어디 어디 be good at과 be good for를 구별해야 돼요. be good at 어디 어디 능숙하다 그럼 be good for는 어디 어디 좋다 됐죠? 좋습니다.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 5페이지입니다. I couldn't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The thing. 그것들을. 어떤 거냐. 관계대명사죠. 그가 말했던 나에게 전해요. 이렇게. which는 이때 의문사일까요? 관계대명사일까요? 당연히 앞에 명사가 있겠죠. 명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머, 동사나 인칭 대명사 뒤에 나오는, 이때 나오는 whom은 무슨 뜻이다? 이때 나오는 whom은 의문사다. 의문사 후 뒤에 뭐가 나왔다? 주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입니다. 이거 뭐예요? 을룰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해서 다시 하면, 나는 모른다. 누구를 우리가 만날 건지, in the meeting, meeting에서 내일. 3번입니다. 그 소녀,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쳐야 되겠죠? 그 소녀,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를 didn't hear, 듣지 못했습니다. 자, hear, 지각동사, 사역동사. 여러분, 지각 사역동사의 해석의 특징, 뒤에 나오는 동사를,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을룰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늙은이가로 해석해야 됩니다. 뭘로?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 늙은이가로. 자, 듣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 선생님이 부르는 것을, 그녀를 two times, 두 번 어제. 4번 갑니다. Turn to the right. 자, ing로 시작했다. 콤마가 나왔다.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해서 돌아서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그 소녀는, 이게 좋아겠죠. 명사 대 ing,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그 소년, 머무르고 있는, next to the lake, 그 호수 옆에. So, 보았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 늙은이가 보았다. 이거랑 똑같잖아요. 들었다, 보았다. 늙은이가 보았다. 그 숙녀가 put, 두는 것을, a stone, 돌을 into the water, 물 속으로. 맞습니다. 5번 갑니다. 자, 모두 다 믿습니다. 뭘? 됐나 왔네, 됐? 어렵다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거 주어.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동사예요, 이렇게. 됐죠? 자, 모두 다 믿습니다. 그 소년이, 아, 이거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네요, 여러분. 머무르고 있는 그 호수 옆에 보았다고. 뭘? 그 숙녀가 두는 것을, 돌을, into the water, 물. 입니다. My handsome father. 관계대명사 나와있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Let, 시키다, 흐러가다. 두 번째 동사죠, 이렇게. 됐죠? 자, 나의 잘생긴 아버지는 내가 존경하는 많이 허락했다. Let, 시켰다, 허락했다. 우리가 가도록, 나가도록 밤에 with a lady, 그 숙녀와. 어떤 숙녀입니까? 자, who, 의문사가 아니죠. 왜?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so much, 매우 많이. 7번 갑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요? 나의 잘생긴 아빠가. 이 문장 그대로 이렇게 넣어왔네. 이렇게. 내가 존경하는 많이 허락한다고 우리가 나가는 것을, 이렇게. 밤에 그 친구들과. 어떤 친구죠? behave, 행동하는, 나쁘게. 자, 6번하고 7번 문장이 똑같죠. 8번 갑니다. 자, taking 비타민 알약. 비타민 알약을 먹어서 날마다 우리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자, 8번 갑니다. 똑같이 ing로 시작한 문장이죠. 자, 8하고 8-1. 무엇이 첨가됐나요? 한번 봐볼까요? 이 정도가, as well as가 첨가가 됐나요? 자, 해석합니다. taking, 먹어서, not only A, but also B. also 생략 가능. 그죠? 자, 먹어서, 비타민 알약 뿐만 아니라, 오메가3도, 날마다, 그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improve,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자, 콤마, ing죠, 여러분. 뭐뭐 하면서야, 공부하면서, 영어와 수학을. 문장이 약간 길어졌네요. 6페이지입니다. The sun is so가 나오면 한 번쯤 대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자, 태양은 강에서,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In the late, 늦은 아침에. 그리고 early afternoon, 이른 오후에. You, 너는,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Stay, 머물러야만 한다. Inside, 안에. Between 11 a.m. and 12 p.m. 11시하고 2시 사이에. 2번 갑니다. We all have a natural body clock. 이게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연적인 몸시계. 자,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몸시계를. 이 자연적인 몸시계가 뭐냐면, 우리 뭐예요? 배고프면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하잖아요. 이런 거, 이게 바로 natural body clock입니다. Which 말하는
우리에게. 자, 이때 웬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여러분. 의문사. 언제 잘 것인지. 삼아갑니다. 그 자연적인 몸시계에는 관계대명사 있잖아요. 말하는 우리에게 언제 일어날 건지.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케. 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케요. 어? 말한다. 우리에게 언제 먹을 건지. 4번 갑니다. It is important. It 형 to. 여러분, it 형 to, it 형 that. It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to 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플러스 목적격 해서 어떻게 한다, 이거? 늙은이가로 한다. 어? 중요하다. 우리가 듣는 것은. 리스트는 항상 to가 있어요. 우리의 body clock, 몸 시계를. 4-, you know, 넌 압니다. 뭘 알아.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의 몸 시계를. 5번 갑니다. ing로 시작했네. 콤마가 있냐 없냐, 있냐가 없냐. 없죠. 여러분 이거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 대시예요. 대시. 대시가 나오면 이건 즉 예를 들어 이런 뜻이야. 무슨 뜻이라고? 즉 예를 들어 이런 뜻이다. 즉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대시가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로를 쳐. 이렇게 가로 쳤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야? 이 가로 친 게 이게 삽입구가 되는 거야. 삽입구. 해석 안 해도 된다고. 삽입구니까. 그럼 뭘 해석해요? 밑에 글을 먼저 해석을 해야죠. 자, ing로 시작했잖아. 뭐뭐 하는 것은? 씻는 것은 twice a day. 하루에 두 번. is best. 가장 좋다. 예를 들어, once, 한 번은, once, 한 번. 한 번은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리고 한 번은 in the evening. 저녁. 6번입니다. don't it. 그러면, 동사의 원형 또는 don't나 never로 시작하면 명령문. 뭐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많은 햄버거를. 그리고 fried 튀겨진 음식을 안 나올랍니다. and but what 또는 다른 기름진 음식을 관계 대명사죠. is not good 좋지 않는 for your skin 당신의 피부에. 그럼 be good for 그러면 어디 어디 좋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be good at은 뭐야? be good at 찾아봐요. 7번 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말합니다. 뭘? 대쩌리아를 말합니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거 생략 가능하죠. 그들은 말한다. 너의 누이가 누이가 has 가지고 있다고 많은 숙제를 명사 대 to 부정사 해야 할 뭐뭐 할 뭐뭐 할 수 있는 해야 할 by 다음에 시간 뭐뭐까지 by 다음에 시간 뭐뭐까지 내일까지. 8번 갑니다. so 보여요 여러분. 그럼 뒤에 한 번쯤 아 대시 나올란가 보다. 자, so 대시 떨어졌어요 여러분. 뭐뭐에서 뭐뭐하다. so 대시 붙었네 붙었네. 해석 어떻게 한다? 뭔마하기 위하여. 자,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많은 충분한 시간을. 그녀는 can clean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her room 그녀의 방을. 8-1입니다. 모두 다 말합니다. 대쩌 리아를 요것만 들어갔네. 요것만. 그리고 그대로 왔잖아요.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충분한 시간을. 그녀는 청소할 수 없다고 그녀의 방을. 그리고 자, and 뒤에 동사가 나왔으면 and 앞에 동사 청소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숙제도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런데요 이제 입문은 이까지만 제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입문 설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입문 설명을 더 7페이지죠 그 다음이요 7페이지부터 좀 더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하냐면 다음 시간에는 이 입문을 끝나고 이제 수동태부터 이렇게 혼합 문제까지 이렇게 하나씩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까지 정도 하면 거짓말이 아니라 중3의 과정은 거의 뭐 다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기타 어려운 구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은 저는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이쪽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자, 궁금한 사정 또는 궁금한 사항이나 어떤 추가 요청, 건의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직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